950명, 960명 정도가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면 다칩니다. 다쳐. 이 두 가지 먹이를 적절하게 섞어서 냠냠냠 먹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암놈이 합산을 하시려면 일단 뭐 아시겠지만 몸에서 막 비늘 막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귀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 생물먹고TV 주연버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도 똑같이 생물을 또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생물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진주린 녀석들입니다. 이 진주린 녀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키우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맨날 아픈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키우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지 우리 버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작해야죠. 인터플레이 투비 맨날 리듬감이 쉿! 오프닝이 끝났는데 사실 옷도 똑같지만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진주린 어항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사실 진주린은 굉장히 먹고 싸는 양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 양을 많이 주고 환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탱크하기 좋은데 그래도 나름 수족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질을 한번 흑살을 한번 해봤고요. 요 녀석들 아주 귀엽습니다. 예. 요 녀석들 좀 큰 녀석들을 그저께부터 물을 잡기 시작했는데 사실 수초를 심어도 안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냠냠짭짭 수초를 냠냠짭짭하기 때문에 넣는 건 안 좋은데 이렇게 굵은 수초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 이제 입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이 덜 잡혀서 뿌예요. 근데 얘네들 워낙에 생명력이 좋고 얘네들은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입술을 해도 관계없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느껴요? 우리가 물생활 하니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런 수초 사이에 아직 뿌였지만 굉장히 맑아지면 굉장히 이뻐질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항상 돌 같은 건 매끄러운 걸 넣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비어요. 비면 다칩니다. 다쳐서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뭉뚱한 거. 아, 뾰족한 거 몇 개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 채식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상성과 층강성 이 두 가지 먹이를 적절하게 섞어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녀석들 불에 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이는 냠냠냠 먹고 바닥에 주는 층강성 먹이는 냠냠냠 먹고 어차피 냠냠짭짭인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먹어야 소화가 잘 이루어져서 불에 병 같은 게 오지 않습니다. 불에 병은 막 뒤집어져서 괴로워요. 보는 우리가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층강성과 부상성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을 번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수입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번식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번식하는 사이즈 가기 전까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금어랑 똑같습니다. 금붕어랑 똑같아요. 그냥 바닥에 암놈이 알 뿌려놓으면 순놈이 방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 넣어놔도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순놈과 암놈이 섞여 있으면 방정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번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금붕어랑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붕어는 냉수, 차가운 물에서도 굉장히 잘 견뎌요. 튼튼하게. 근데 이 녀석들은 조금만 차가워지면 몸에서 벌써 병이 옵니다. 몸에서 막 비늘 막 일어나고 그럼 막 물고기들이 막 붙어서 쪽쪽쪽 빨아먹어요. 그게 맛있나 봐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맛을 보셔도 괜찮지만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한 24도 따뜻한 온도에서 잘 사는데 저희 매장에 있는 개체는 22도, 21도 정도에 적응을 시켜놨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 가서도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이야기 바로 합사! 합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구피랑 합사돼요? 안 됩니다. 플래티랑 합사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들이 비늘이 일어나면 굉장히 맛있는지 끝까지 쫓아다녀요. 비파나 안신은 조금 그래도 조금 난데 비파 같은 경우 그냥 딱 달라붙어서 그냥 쪽쪽이 그냥 끝납니다. 합사를 하시려면 일단 뭐 아시겠지만 네온테트라 그런 정도의 개체들과 합사하면 안전하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션에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1, 2, 3등 선착순 모두 보내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영상에 댓글 다시고 다음 영상에서 선착순 1, 2, 3등 3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마리인데 지금 구독자가 한 950명, 960명 정도가 돼요. 근데 990명 구독자가 990명이 되면 5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마리씩 하니까 투염하님 얼굴이 약간 이그러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5마리 약속했습니다. 5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선불로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구독자 만 명 전에는 무조건 착불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항 속 안에서 귀여운 탁구공, 귀여운 야구공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진주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녀석들 어항 속 안에서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도 많이 하고 질병도 많지만 정말 잘 키우면 귀여운 야구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고 대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